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우리 님들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예쁘른에도 보라사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라사리를 찾으셨죠? 이번에 예쁘른에 보라사리가 들어왔는데요. 네 가지 컬러로 들어왔습니다. 보라색 보라사리, 흰색 흰색사리, 분홍색 분홍사리, 복색 복색사리. 복색사리는요, 흰색과 핑크색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색사리는 이번에 또 새로 개발된 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고요. 15cm 화분의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보라사리는 노지 월동이 아니되고요. 베란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은 식물 뭐가 있을까 했을 때 1순위로 손꼽히는 이 보라사리라고 하네요. 콩과식물, 덩쿨식물이라서 성장이 아주 빠르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면 굉장히 멋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늘어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밥도 많아지고 짤막하게 키우셔도 아주 꽃을 예쁘게 볼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예쁜 보라사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라사리를 찾고 계신 듯 합니다. 이렇게 예쁘른에 네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보라사리 한번 들여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아참, 가지치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가지치기는 꼭 꽃이 피고 난 다음 바로 여름이 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름에 꽃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 가지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꽃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키우시면서 가지치기를 하시려면 여름이 오기 전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바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보라사리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큰일 납니다. 물을 말리시게 되면 이 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분은 물을 말릴까 염려되어서 밑받침에 꼭 물을 이렇게 담가서 저면 간수를 시키시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보라사리 꽃을 예쁘게 보시려면 꽃이 필때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야만 합니다. 영양제를 주시면 꽃도 풍성하게, 꽃도 진하게 예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꽃이 필 때는 꼭 영양제를 꼭 주셔야만 합니다. 예프룬에서 영양제가 있는데요. 예프룬의 영양제를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화초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라고 많은 분들이 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죠? 이 영양제가 요한 봉지에 15,000원인데요. 가격도 굉장히 양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이렇게 영양제도 구입하셔서 주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15cm 화분에 16,000원. 노지 월동은 안 되고 베란다 월동입니다.